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리즈마가 또 왔습니다. Are you very, very?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주제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사춘기. 사춘기 아이들이 말해요. 짜증이 많이 나요. 생리가 나와요. 몽정을 해요. 사춘기는 대부분 우리가 거의 알아듣는 게 2차 성징이 와요라고 그래요. 2차 성징이라는 게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가슴이 나오고 골반이 벌어지고 생리도 하는 거. 그러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근육이 생기고 키가 크고 목소리가 변하는 변성기를 거치게 되고 이런 2차 성징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얘들아 사춘기 때는 또 어떻니? 라고 물어보면 또 애들이 그러죠. 짜증이 많이 나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 우울해요.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베리줌마식으로 사춘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베리줌마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어렸을 적의 사춘기는요 그냥 딱 하나였어요. 뭐 그냥 몸 좀 변하고 그냥 짜증 많아지고 뭐 이제 중2병 이런 것들 있죠. 반항하고 이런 것들이 사춘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사춘기는 단순히 몸이 변하는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몸, 마음, 정신 이 세 가지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음이 큰다는 건 무슨 말일까? 마음이 큰다는 건 나에게 어떤 상처가 오더라도 내가 이걸 호탕하게 하하하하 뭐 이러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대범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나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비수가 돼서 나의 마음에 꽂혀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아, 너가 그렇게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인정할게. 라고 인정하고 그게 나의 어떤 생활 속에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 플러스 그래도 나의 당당함과 나다움을 잃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춘기일 때는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런데 많은 사람을 만나보라고 했더니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을 만난다. 그 만남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베리줌마가 말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건 내가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고 내가 사촌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많이 만나면서 나만의 장점, 나만의 단점, 내가 사람을 사귀는 법, 내가 친구를 만드는 법을 배워보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 배움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도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신의 성장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숙시킨다. 내가 나의 정신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든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 인내 이런 것들. 무슨 말이냐? 내가 화를 못 참아? 그러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아 사춘기니까 그래. 사춘기니까 짜증이 많아.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춘기이기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는 나를 한 번쯤 다스려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내가 좀 좋으면 그 좋은 거를 좀 더 지속시켜보고 내가 우울하면 우울함을 느끼되 우울함에 젖어드는 게 아니라 우울함을 충분히 느끼고 나면 우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하는 나를 스스로 계속 끌어올리려는 정신적 힘을 기르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춘기를 정말로 건강하게 나를 성장시키는 그 기간으로 알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20대는 여러분들의 성인의 시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과 즐거운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라서 힘든 거 충분히 압니다. 왜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호르몬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감정들의 변화, 소용돌이에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는 시기를 누구든지 지나가는 시기로 그냥 내버려 시간이 지난다라는 개념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성장하는 나를 만드는 시기로 인지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Are you very very 바로 주제 사춘기라는 시간을 내용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있다, 아니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댓글, 뭐 메일, 뭐든지 좋아요. 아오성으로든 연락을 주시면 베리줌마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